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친구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 너 뭐 생각해 놓은 데 있어? Do you have a place in mind? 인데요. 근데 그때 최악의 답변은 아무데나, 아무거나 이런 대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러 오실 때도 똑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예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저는 이거 이거 이거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오셔야 비로소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은 부사절의 남은 이야기 쭉 이어갈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자 개념 설명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목적과 결과의 부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와, 얘네는 가짓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해봅시다. 목적의 부사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머, 쌤, 목적의 부사절 그럼 이게 목적인가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그게 아니고요. 너 왜 갔어?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것이 목적의 부사절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so that, in order that, 전부 다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last는 뭔데요? 얘는 조금 특이하게 뭐뭐하지 않도록,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이고 특이하네. 자, 그 다음에 결과의 부사절도 있어요. so that, 아까는 분명히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됐는데 똑같은 so that이요. 결과의 부사절로도 해석이 됩니다. 결과는 뭐라고 해석하면 결과일까? 아,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해석되는 게 결과의 부사절이겠죠. 자, 그 다음에 so that, such that. 사실 이건 앞에서 이미 한번 배운 적 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so랑 that이 떨어져 있고요. 그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요? 너무 형용사에서요. 그래서 대절합니다. 자, search는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명사구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나 명사구해서요. 그래서 대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so랑 search 뒤에 순서를 좀 조심하세요 했었는데 한 번만 복습해 볼게요. 자, 우선 so는 누구를 갖다가 강조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누구를? 아, 형용사나 부사.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내 할 바 아니야. 그래서 나머지는요, 그냥 플러스 명사를 쓰던 말던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대절은 뭐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자, 근데요, search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냐면 명사구를 수식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와, 쌤 명사구요?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명사구의 순서 대보세요. 형용사, 명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구의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해석은 너무나 형용사한 명사여서요. 그래서 대절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쌤, 그 꼭 형용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지. 형용사 없고 어랑 명사만 있어도 명사구죠. 명사구의 가장 핵심 멤버가 누구예요? 명사. 사실은 명사만 있어도 명사구거든요. 그래서 서치 형용사 명사해도 괜찮고 서치 명사해도 괜찮고 서치 명사해도 괜찮고 그거 하나하나 외우면 바보예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서치는 명사구를 속수식한다.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거를 한번 찾아보랍니다. 갑시다. 1번. I usually don't expect much. 저는요, 보통 don't expect, 기대를 much, 많이 하지 않아요. 왜? 얘는 왜 기대를 많이 안 할까요? I am not disappointed. Disappointed가 실망한 이런 뜻인데 not이 붙었으니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애시당초 기대를 안 한답니다. 선생님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아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 not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위해서랑 합해져야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뭘 골라주시면 돼요? In order that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In order that이 뜻이 뭐였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Last는 뭐였어요? 뭐뭐 하지 않도록. 여기 이미 부정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탈락. 2번 볼게요. The students keep a journal. Keep a journal이라고 하면 일기 쓰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요, 일기를 씁니다. 일기 쓰는 목적이 뭘까? They forget something important.
something,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다면서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려고 일기를 씁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거겠지. 아, 쌤, 여기는요, 뭐뭐하지 않도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그럼 이 둘 중에서 뭐 쓰실래요? last를 써주면 되겠구만요. 이게 뭐뭐하지 않도록,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다시 해볼까요? 그 학생들은 일기를 씁니다. Lest they forget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자, 3번 갑시다. Jane agreed to the request. Request가 요청이에요. 그래서 Jane이요, 동의를 했어요. 어디에? 그 요청에 동의를 했어요. 어머, 얘가 왜 동의했을까? 목적이 뭘까? She wouldn't seem selfish. Seem이 뭐뭐하게 보이다고요? Selfish가 이기적인 거니까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긴 이미 not이 들어가 있죠. 그럼 앞에는 위해서란 말만 들어가면 되겠다. Last랑 so that 중에서 위해서란 뜻을 가진 아이는 누구였어요? So that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볼까요? Jane agreed to the request so that she wouldn't seem selfish. Jane은요,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요청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 4번 봅시다. Jeremy는요, a happy person.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he always smiles. 항상 미소를 짓고 있답니다. 자, 근데 뒤를 띡 봤더니요, 형용사, 명사. 이거 뭐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명사구의 어순이네요. 그렇네. 명사구를 수식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search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search랑 짝꿍을 이루는 that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래서 라고 해석을 했죠. Jeremy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어서요. 그래서 그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B번 갑시다. So expensive that. So that. 이거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때 that을 그래서로 해석한다 그랬죠. 너무 비싸요. 그래서 대절합니다. So가 형용사를 딱 꾸며주고 있으니까 아주 잘 썼고요. 자, 그 다음에 lest you regret it. Regret이 후회하다고요. Lest는 뭐뭐하지 않도록이니까 네가 그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Such a great deal that. 아, 쌤, such가요, 명사구 전체를 갖다가 속 수식하고 있고요. such랑 짝을 이루는 that은 그래서로 해석을 합니다. 아, 맞아요. 근데 great deal, good deal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원래 deal이 뭐예요? 우리 deal 이렇게 할 때. 거래가 성사됐을 때 dea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good deal, great deal은 어떤 거래예요? 좋은 거래. 그러니까 좋은 거래가 어떤 거래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만 주고 좋은 물건을 사면 좋은 거래죠. 그래서 뭔가 싸게 좋은 물건을 샀다라고 할 때 a great deal, a good dea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너무나 좋은 거래여서 그래서 뭐뭐 합니다. Such nonsense that. 어머, 쌤, such랑 짝을 이루는 that이고요. nonsense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말이란 뜻입니다. 이거 앞에 나왔던 건데 기억 잘하고 있네. 자, 그럼 search랑 짝을 이뤘으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절합니다. 여기서 질문. 쌤, search 뒤에 어형명 와야 된다는데 얘는 이렇게 덜렁 명사만 왔어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명사구의 핵심은 누굽니까? 명사. 명사만 있어도 명사구예요. 자, 1번 갑시다. Think carefully. 아, 주의 깊게 잘 생각해. 명령문이에요. Before making your decision.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다거든요. 결정하기 전에 생각 잘해봐. 왜 생각하라 그럴까? 그치, 후회하지 않도록. 아까 있었는데 이 위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있네. Lest you regret it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시다. Guess. 휘발유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Some people cannot afford a car. Afford라고 하면 돈을 주고 뭐뭐를 살 형편이 되다 이런 뜻인데 cannot이 붙었으니까 살 형편이 안 되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동차를 살 형편이 안 된대요. 그럼 앞에 무슨 얘기가 오겠어요? 비싸서 못 산다 그런 얘기가 와야 자연스럽겠죠. 있었는데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Gas is so expensive. 아, 휘발유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cannot afford a car. 차를 살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3번 갑시다. Her testimony was 빈칸.
Only a fool would believe it. 어, 쌤, 테스터모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 테스터모니가 뭐라 그랬어요? 증언이라고 했었죠. 그녀의 증언이 어땠어요? 그래서 only a fool, 오로지 바보만이 would believe it, 그 말을, 그 증언을 믿을 거래요. 그러면 지금 바보 정말, 뭐 저걸 누가 믿겠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증언 내용 자체가 터무니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터무니 없는 그런 거 해당하는 거, 오, 여기 있다. 그래서 such nonsense that을 쓰면 되겠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Her testimony was such nonsense. 그녀의 증언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여가지고요. That only a fool would believe it. 오로지 바보만이 그 말을 믿을 것입니다. 4번 갑시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게 하나니까 얘가 답인 것 같아요. The oranges were such a great deal. 와, 그 오렌지들은요, 너무나 괜찮은 거래였어요. 그러니까 싼 값에 잘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Kathy bought a bucket of them. Bucket이 뭐예요? 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양동이의 오렌지를 샀습니다. 오렌지를 그만큼 많이 샀다 이겁니다. 네. 오렌지도 양동이에 파나? 상자로 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C번 갑시다. 자, 얘는 so 대신에 such 대신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꿔 써보랍니다. 둘 다 해석은 똑같죠?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대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갑시다. 1번. Jane worked hard. Jane이요. hard니까 열심히 일을 했대요. 어디에? O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She was promoted. Be promoted라고 하면 승진되다. 수동이죠. 자, 그녀가요. 승진이 되었어요. 어디로? 전치사 명사까지 묶어봅시다. To a new position. Position이라고 하면 어떤 직책, 자리를 이야기하니까 새로운 자리로 승진이 되었답니다. 어? 그러면 지금 뭐예요? 열심히 일했구만. 이게 원인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승진을 한 게 이게 결과예요. 아, 쌤, 그러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결과의 저를 이끌 때 저는 여기에다 that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했다 해서 열심히가 hard인데 열심히 이거 부사잖아요. 부사를 수식해주는 애는 so랑 such 중에 누구예요? so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어울리겠어요? so hard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 가볼까요? Jane worked so hard on the project. Jane이 그 프로젝트에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That 그래서 she was promoted to a new position. 그녀는 새 직책으로, 새 자리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The story had an impact on me. 그랬어요. Impact라고 하면 어떤 영향, 영향력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요. 영향력을 미쳤어요. 누구한테? On me. 저에게요. I decided to meet. Decide to니까 결정하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만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누구를? The writer. 그 작가를 만나기로 했대요. 잠깐, 지금 그 작가 왜 만나려고 그래요? 아, 그 이야기, 그 책을 읽고 제가 너무나 깊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원인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만나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쌤, 결과의 저를 대신 이끌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앞에다가만 이제 쓰면 되는데 너무나 대단한 영향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 어, 쌤, on impact. 이거는 지금 명사구입니다. 그렇지. 명사구를 꾸며주는 건 such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such an impac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붙여서 읽어봅시다. The story, 그 이야기가 had such an impact on me. 저에게 너무나 대단한 영향을 끼쳐서요. That, 그래서 I decided to meet the writer. 제가 그 작가를 만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괜찮죠? 3번. We had a great first date. 우리가 정말로 멋진 첫 번째 데이트를, 첫 데이트를 했대요. I agreed.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어디에? To a second one. 두 번째 하나. 아니지. 이때 one은 뭐예요? 대명사예요. 뭐를 받는 대명사예요? 데이트를 받는 대명사겠지 뭐. 제가 두 번째 데이트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 두 번째 데이트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 그랬을까? 첫 번째 데이트가 너무 좋아서. 그럼 이게 원인이고요. 이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의 저를 누가 이끌 수 있어요? 대시 이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A great first date. 너무나 괜찮은 첫 번째 데이트. 이거 뭐예요? 형용사, 명사. 아, 쌤 명사구인데요. 명사구는 누가 통째로 수식한다고요? Such가. 그래서 such a great first date.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어볼까요? We had such a great first date. 우리는 너무나 괜찮은 첫 번째 데이트를 해서요. That 그래서 I agreed to a second one. 제가 두 번째 데이트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The performer was talented. 자, performer. Perform이 뭔가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perform하면 연주를 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뭐 연기를 하는 사람이 perform을 하면 공연을 하는 걸 거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연주자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 연주자가요. was talented. 어때요? 재능이 굉장히 많대요. He was asked. 쌤, BPP니까 수동이고요. ask가 질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맞아요. 수동이니까 요청받았다 해볼게요. 그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대요? To do three encores. 이게 앙코르예요. 세 번의 앙코르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답니다. 자, 왜 세 번이나 사람들이 앵콜 이렇게 했을까? 너무 재능 있게 잘해서 그랬겠죠. 그럼 이게 원인이고요. 이게 뭐예요? 결과예요. 그러면 결과의 절을 누가 이끌 수가 있어요? 대시 이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Talented, 재능이 있는, 얘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누가 꾸며줄까? So, such. 아, so가 꾸며주죠. 그래서 so talent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가봅시다. 그 연주자는 너무나 재능이 있어서 그래서요. He was asked.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 번의 앙코르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뭐뭐하기 위하여 혹은 뭐뭐하지 않도록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의 부사절, 그 다음에 그래서 뭐뭐합니다 라고 해석되는 결과의 부사절 같이 배웠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봅시다. 네, 이제는 양보와 대조의 부사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양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양보하면 뭐밖에 안 떠올라요. 우리 영어 배운 지 한참 됐는데도 뭐밖에 안 생각나냐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양보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우리 문법에서 양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양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A 하면 B 해야 돼요.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논리적인 결과예요. 근데 그 논리적인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우리는 양보라고 표현합니다. 뭔 말인지. 아니야, 다시 해볼게요. 원래 A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A 하면 B 해야 돼요. 그게 논리적인 결과인데 B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양보의 부사 양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결과가 뭐예요? 시험을 못 봐야 되죠. 근데 시험을 잘 봤어요. 자, 이럴 때 무슨 절을 써요? 양보절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못 공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잘 봤습니다.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니면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하면 건강하지 못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결과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이럴 때 양보의 표현을 쓴다면서요.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합니다. 괜찮죠? 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 결과를 뒤집어서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의 절을 쓰는구나. 자,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애들이 근데 문제는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아는 애들도 이미 있어요. 누구? Although, though 이런 것들은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인 거 아시죠? Even though도 마찬가지고 even if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4개 정도는 알 것 같고. 자, 근데 문제는 예.
아이고 while이 또 나왔네. 우리 while 시간의 부사절 할 때 동안에란 뜻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양보의 부사절에 또 나왔어요. 그럼 얘가 무슨 뜻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ether A or not 이라고 했을 때 whether절도 양보절을 이끌 수 있대요. 오, 쌤 이상합니다. whether절 우리 명사절 배울 때 얘가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 맞아요. whether절이요,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hether or not,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뭐 예를 들면 네가 있건 없건 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가 있을 때랑 네가 없을 때랑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조건이 다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양보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것도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그랬습니다. 생각해봐요. 원래 A냐 B냐 C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결과가 달라져야 되죠. 근데 무엇이든 간에 결과는 똑같아요. 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가 있는 양보절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as를 통한 양보의 이야기 앞에서 했었는데 as도 양보의 뜻이 있었죠. 어, 뭐라고? 아, 얘가 근데 생긴 게 특이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랬어요. 생긴 게 어떻게 특이했지? 원래 주어, 동사, 보어가 정상적인 순서인데 어머, as 뜻 너무 많지 않니? 그래서 내가 이번에 좀 티를 팍 내줄게. 어떻게 했어요? 보어를 앞으로 빼줬죠. 그래서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을 때 as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양보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조의 부사절도 있어요. 대조는 뭐예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거지 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언니는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저는 뭐 매운 음식을 못 먹습니다. 라든지 우리 형은 키가 큽니다. 반면에 저는 키가 작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딱 선명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걸 대조라고 하고요. 해석은 뭐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반면에 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자, while이 어마 또 나왔구나. 얘가 반면에 라는 뜻도 있고요. whereas도 반면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이고 얘네는 그래도 다행히 개수가 몇 개 없네. 자, 그러면 while의 의미를 총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유일한 while의 의미. 그치? 동안에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방금 배웠죠? 무슨 의미도 있어요? 반면에 대조의 의미도 있었고요. 얘가 양보의 의미도 있었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조금 외울 게 많았습니다. 다시 문제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또 정리해 볼게요.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박스 안에서 알맞은 걸 딱 골라보랍니다. If you don't have the receipt. Receipt가 뭐냐면 영수증이거든요. 당신이 영수증이 없어요. You can return the item. Return이 돌려주는 거잖아요. 물건을 돌려줄 수가 있대요. 어, 뭐지? 물건 돌려주는 거 우리 뭐라, 뭐 한다 그러죠? 아, 이런 거를 갖다가 반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품을 할 수 있대요.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 논리적인 인과관계는 어때요? 원래는 영수증이 없으면 반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이 되는구만. 무슨 절이 와야 돼요? 양보의 부사절이 와야 돼요. 자, 양보의 부사절 이끌 수 있는 애 누구였어요? Even if. 오. Whereas는 뭐였습니까? 아, whereas는 그치 반면에 라고 해서 대조를 이룰 때 쓰는 표현이었으니까 얘는 아니에요. 자, 2번 볼게요. Cindy speaks good English. Cindy가 영어를 잘해요. She needs a diploma. Diploma 했었는데 그치 학위. 학위가 필요합니다. To get hired. 남아도는 to 부정사 위에서로 해석될 때가 많다 그랬죠. 쌤, be hired가 채용되다, 수동인 거 알고 있는데 get hired는 뭡니까? get pp도 수동태다 그랬죠. 채용이 되기 위해서 학위가 필요하대요. 잠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 그냥 취직이 돼야 될 것 같죠. 근데 영어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야 된대요? 학위가 있어야 된대요. 아, 쌤 그러면 불구하고 뭐뭐해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양보의 부사절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치? 그럼 요 둘 중에서 뭘 쓸까요? 양보의 부사절은 although를 쓰는 게 좋겠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딱 이래요. 쌤! 무슨 소리예요? as도요, 양보의 부사절 이끌 수 있거든요. 어, 맞아. as도 양보의 부사절 이끌 수 있는데 얘가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때에는 모습이 아주 특이하게 변한다 그랬죠. 어떻게? 보어, as, 주어, 동사의 모습이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너무 정상적으로 생겼잖아요. as는 안 되겠다. 자, 3번 갑시다.
We complain about eating too much. 우리가 막 불평을 한대요. 뭐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About eating too much. 너무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한답니다. Some kids are starving. Starve라고 하면 굶주리다 이런 거죠? 어떤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대요. 어, 뭐야? 앞에는 너무 많이 먹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뒤에는 굶주리는 얘기가 나왔어요. 두 개가 완전히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 있었어? 아, while도 있고 whereas도 있었죠. 그래서 봤더니 아 여기 while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가봅시다. He likes it or not. 그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Zach은요 has to drive to Austin. 오스틴으로 운전을 해야만 한대요. 그것도 alone, 혼자서요. 근데 원래대로 생각했을 때 논리적인 결과는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운전하는 거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던 싫던 간에 결과는 똑같대요. 아, 쌤 양보의 의미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 A든 B든 간에 이럴 때 뭐 쓴다 그랬어요? Whether 쓴다 그랬죠. 그래서 whether he likes it or not, 그가 그걸 좋아하든 안 하든 간에 Zach has to drive to Austin alone. Zach은요. 혼자 어스틴으로 운전을 해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웨더가 근데 무슨 절도 이끌 수 있었죠? 아, 명사절도 이끌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은 거를 쏙쏙쏙 골라서 써보랍니다. whether 뭐뭐이든 아니든. 그 다음에 even though는 뭐예요? 아, 비록 뭐뭐일지라도. whatever는요? 무엇이든지. whereas는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대조를 이룰 때 쓴다 그랬죠. 그럼 골라봅시다. 갑니다. 1번 Catherine always looks incredibly stylish. 우리 stylish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 중에도 섞어서 많이 쓰죠. 아, 그 사람 참 stylish해. 어떻다는 거예요? 네, 스타일이 멋지다 이거지 뭐. 그쵸? Catherine은요 항상 looks stylish. 멋지게 보여요. 근데 incredibly는 뭐겠어요? 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거 그냥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엄청나게 멋져 보여요. She wears 뭐를 입던 간에 사실 뭐를 입느냐에 따라 달라 보여야 되죠. 제가 이렇게 거적을 걸치면 정말 이렇게 좀 비루해 보여야 되고요. 제가 막 좋은 옷을 입으면 좋아 보여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결과인데 뭘 입던지 간에 멋져 보인대잖아요. 아, 쌤 양보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 무엇이든 간에 의미를 가진 건 이 네 개 중에 뭐였어요? whatever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whatever를 쓸 겁니다. 자, 이제 뭐 답은 찾았으니까 잔소리 한 김에 하나만. Incredibly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외우면 좀 편하게 외울 수 있을까? 여러분, cred가 뭐예요? cred. 크레딧카드는 알 텐데. 크레딧카드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아, 신용카드라고 그러죠. cred는 믿음, 신용입니다. 그 다음에 IBLE, ABLE 이런 게 붙으면 뭐예요? 가능을 나타내죠. able, 이거 다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credible이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앞에 in이 붙었네, 반대말이에요. 그럼 incredible이라고 하면 뭡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incredibly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긍정적인 강조의 의미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애니메이션 중에 incredibly라는 거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멋진 초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어쨌거나. 자, 2번 갑시다. Some people become successful. 어떤 사람들은요 성공한대요. They are not smart enough. 근데 그들이 충분히 똑똑하지가 않답니다. 어? 똑똑 안 하면 실패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한다는 얘기구나. 그럼 이 중에서 불구하고에 해당하는 표현 뭐 있어요? 아, even though 있어요. 그래서 even though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3번 갑시다.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You succeed or fail. 당신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상관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하면 나쁜 거고. 근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대요. 아, 쌤, A든 B든 어느 것이든 간에 라고 할 때 whether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자리에 whether 써주시면 돼요. 당신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As long as you try. 어, as long as 했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뭐뭐 하는 한 그랬죠? 당신이 시도를 하는 한 성공이냐 실패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4번 볼게요. Some siblings argue all the time, others never do. Sibling이라고 하면 형제 자매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들은요, argue니까 막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거죠. All the time, 항상 싸운답니다. 근데 others, 또 어떤 형제 자매는요, never do, 결코 안 그런대요. 뭘 안 그래? 이때 두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argue를 나타내는 거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동사를 반복하기 싫어서 대신 썼어요. 뭐라고 부른다고? 아, 대동사입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맨날 싸우는 애들이 있고요. 안 싸우는 애들도 있고요.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사 뭐 쓰면 좋겠어요? 어, whereas 쓰면 좋겠어요. 괜찮죠? 아, 딱 3번까지만 하면 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쉽네. 우리말로 옮겨보래요. 해석만 하면 돼요. It is a stereotype.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건 딱 이렇게 틀에 박혀있는 거, 고정관념을 이야기합니다. 고정관념이에요. 뭐가? 쌤, 뭐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진짜 주어, 내용상의 주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뭐가 고정관념이냐면 Boys are good at math. 남자아이들은 수학을 잘한다. Girls are not. 여자아이들은 아니다. 이런 게 바로 고정관념이랍니다. 여자아이들이 아니라는 게 뭐가 아니라는 거지?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are not good at math예요. 쌤, 왜 다 안 써주고요? 잘라먹었어요? 왜 그랬어요? 반복하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 앞에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대용 표현이란 단원에서 비동사 플러스 알파일 경우에 이 반복하기 싫을 때 이 비동사 뒤에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씁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쓴 거죠. 뭐 어쨌거나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지금 대조하고 있으니까 대조의 접속사 y를 사용한 거예요. 괜찮아요? 이어볼까요? It is a stereotype that boys are good at math while girls are not. 남자아이들은 수학을 잘하는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는 고정관념입니다. 2번이요. While Jeff is old enough to drink. 자, Jeff가요. is old.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enough니까 충분히 나이를 먹었어요. 뭐 할 만큼? To drink. drink가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쓰이면 술을 마시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술을 마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 나 술 마실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술을 자유롭게 마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답 나왔네. 이때 while은 양보의 while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He only does. 그는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drinks, 술을 마신다는 거겠지. 왜 얘 반복 안 하고 이렇게 썼어요? 반복하기 싫어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대신 썼다, 대동사라 한다 그랬잖아요. On special occasions. occasion이 뭐예요? 어떤 경우, 때 이런 거니까 특별한 때에만 술을 마십니다. 이렇게 되겠다. 붙여볼까요? While Jeff is old enough to drink. Jeff가 술을 마셔도 될 만큼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요. He only does on special occasions. 그는 정말 특별한 때에만 술을 마십니다. 3번. 'Whether your major is statistics or engineering, you should study math.' 그랬습니다. 쌤. 지금 콤마 찍고 떨어져 나왔으니까 부가적인 설명 부사절이고요. 맞아. 웨더가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선 부사절을 이끌었잖아요. 부사절 이끌 때는 해석을 뭐라고 한다 했더라? A든 B든 간에 혹은 A든 아니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했잖아요. 보세요. Your major, 여러분의 전공이 is statistics or engineering. A든 B든 간에 statistics가 뭘까요? 통계학, 통계학이든 아니면 engineering이 뭘까요? 공학. 공학이던 간에 you should study math. 당신은요, 수학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가 통계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거든요. 와, 저는 근데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걔가 뭘 하는지 잘 몰랐어요. 통계학 뭐냐 너는 막 이랬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너무 쓸데가 많은 거예요. 정말 통계학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수학, 숫자 이런 걸 좋아하면 정말 통계학 전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4번 볼게요. I enjoy the food. 제가 그 음식을 굉장히 즐겼대요. 그 다음에 everything was a little too salty. 모든 것이요. salty 뭐라 그랬어요? 짠.
근데 to가 붙으면 너무 이거 부정적인 뉘앙스라 그랬죠? 약간 좀 너무 짰대요. 그러면 원래 음식이 짜면요, 논리적인 결과가 뭐예요? 이거 싫어. 그래야 되죠. 근데 음식은 즐겼대요. 아, 쌤, 양보의 절이네요. 그렇지. 그래서 뭘 쓴 겁니까? though를 사용한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이 약간 좀 너무 짰지만 그래도 I enjoy the food. 음식을 즐겼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것들이 어떤 접속사들이 있는지를 쭉 공부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Remember that one night on the town we were licking arms and skipping around singing songs of love, songs of love. You could be my unintended friend. Remember our affection way back when, way back when. Thank you라고 하는 노래를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한 가지 주의사항, 노래 못 부름 주의. 제가 노영심 씨 노래 좋아하거든요. 잘 못 부르시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못 부른 사람이 불렀을 때 더 진정성 있게 들리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노래 가사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해도 해도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지 않아서 겹겹이 칠하다가 자꾸만 상처가 덧나기만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랑 말다툼을 하거나 누구한테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내가 나 이랬어 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뭔가 잘 몰라줄 것 같아가지고 좀 막 세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모자란 게 나은 것 같다라는 그 노래입니다. 같이 듣고 숙제 확인하고 올게요. 왠지 해도 해도 내 맘 알아줄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남은 것이 조건의 부사절인데 어떻게 하지? 조건의 부사절은 외울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모르고 있었던 내용도 많았을걸요? 근데 아 맞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로 내드렸었죠. 해왔을 거라 믿고 자신 있게 시작합니다. 자, 조건의 부사절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누구? 아, 반갑다. If 만일 뭐뭐라면 중학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배운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가 if였어요. 근데 if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 애들이 조금 더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Providing that, supposing tha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일 뭐뭐라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알겠지만 뭐 providing that, supposing that 굉장히 막 딱딱하고 격식을 갖추게 들리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춘 글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주 잘 마주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가끔씩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unless는요 어떤 거냐면 if에다 not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하지 않는다면 그런 뜻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in case that, 어머 얜 또 뭐야 하지 말고 이거 안 외워도 된다? case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case가 어떤 케이스별로 달라. 경우마다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경우예요. 자,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 라는 뜻입니다. 오, 얘는 그냥 이거 보고 힌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iven that이 좀 어렵죠. given that은요,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뭐뭐를 고려하면. 그 다음에 on the condition that 이란 표현도 있는데 얘도 안 외워도 괜찮은 게 condition이란 말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는 이라고 할 때 on the condition that 이란 표현을 사용한다고요. 오, 쌤, 진짜로 막 외워야 될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치?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 in case that, 뭐뭐한 경우에 대비해서 given that, 뭐뭐를 고려하면 on the condition that, 뭐뭐라는 조건에서 뭐 요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조건의 부사절에서의 미래 표현이래요. 근데 조건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가 오면 그럼 나도 갈게 라든지, 아, 비가 오면 소풍을 취소할게 라든지,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미래 시제를 안 써도 우리가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만 딱 봐도 너 아직 일어나진 않은 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굳이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재 시제로 대체해요.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치, 시간의 부사절 때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표현 안 쓰고, 써야 되면 뭘 쓴다? 대신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에 있는 얘기 보세요. 조건의 부사절을 대신하는 or와 otherwise래요. 얘네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단 우리말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야, 네가 빨래해. 그리고 나도 청소 안 해. 자, 요럴 때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지 제일 자연스럽까? 네가 빨래 해. 네가 빨래 안 하면 나도 청소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 쌤, 그러면요, 그렇지 않으면에 해당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치, 요럴 때 쓰는 게 영어 표현으로 뭐라는 거예요? or나 otherwise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unless랑 헷갈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헷갈릴 게 없는 게, 얘는요, 뭐뭐 하지 않으면이란 말을 어디다가 끌어다 붙여야 돼요? 앞에 말에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끌어다 붙여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려면 네가 빨래 하지 않으면 나도 청소 안 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오, 오케이. 앞에 거를 끌어다가 않으면이라고 해석될 때에는 or나 otherwise를 쓰라는 이야기구나. 뭔 말인지 아직 모르겠죠. 예문으로 봐야지. 자, 그럼 일단은 A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걸 골라보랍니다. No one will want to help you.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야. 뭐를요? To help you. 너 도와주는 걸 아무도 원치 않을 거야. You tell the truth. 네가 사실을 얘기하면? 아니지, 네가 사실을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쌤,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럴 때는 뭐 쓰라 그랬어요?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if에 not이 붙은 거니까 unless를 써라. 그렇게 된다 그랬죠. or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or는 앞에 내용을 끌어다가 않으면이 된다 그랬죠.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아, 얘는 아니구나. 두 번째 것도 볼게요. You take the medicine, 약을 먹는데요. 근데 as directed, 이게 지시하다란 뜻이거든요. 쌤, 여기는 PP를 썼는데요. 그러면 지시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as가 우리 해석할 때 뭐가 있었어요? 뭐뭐처럼이란 뜻이 있었죠. 그럼 as directed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지시가 된 대로 그대로 약을 복용을 해라. You should feel better. Feel better, 더 기분이 나아지다니까 몸이 더 좋아지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면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내가 feel better 할 조건이 뭐예요? 내가 좀 더 몸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시사항에 써있는 대로 약을 복용해야죠. 앞에 있는 게 조건이네. 만약 뭐뭐 하면이란 뜻이네. 그러니까 앞에 뭘 써주시면 돼요? if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봅시다. Patients should stay overnight. 그랬습니다. 자, patient, 환자잖아요. 환자들이 머물러 있어야만 한대요. Overnight은 뭐냐면 하룻밤 동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뒤를 봤더니 The surgery takes over 5 hours. Take가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수술이요, 시간이 걸리는데요. Over, 넘게잖아요. Over 5 hours. 5시간이 넘게 시간이 걸린답니다. 아이고, 그러면 하루 1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아, 5시간 넘게 걸리니까.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하룻밤 머물러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 둘 중에서 뭐뭐를 고려하면 이란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는 뭐였어요? Given 아니면 given that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그럼 붙여보세요.
환자들은요, 병원에서 하룻밤 동안 머물러야만 합니다. Given the surgery takes over 5 hours, 수술이 5시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L should quit posting his pictures. L은요, quit이니까 관둬야만 해요. 뭘? 뒤에 ing 나온 게 뭘 관둔지에 해당하는 목적어 부분입니다. Posting his pictures. Post가 뭐예요? 아, 우리말로 사전 찾아보니까 게시하다래요. 게시하는 게 뭐예요? 인터넷 이런 데다 막 올리는 거. 자기 사진 올리는 걸 갖다가 그만둬야만 합니다. He will have no privacy. Privacy가 어떤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딱 들어갈 말은 뭐예요? 그치, 사진 올리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그러면 사생활이고 뭐고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 쌤. 앞에 말을 끌어다가 사진 올리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치, 앞에 말에다가 않으면을 붙이면 제가 접속사 뭐 쓰라 그랬어요? Otherwise 쓰라 그랬죠. 그래서 unless와 otherwise가 이렇게 쓰임이 다른 겁니다. unless는요, 뒤에 거 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거든요. 아, 뭔 말인지 몰라요. 1번 다시 보여줄게요. Unless you tell the truth, 네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unless는 않으면을 어디다가 붙였어요? 이 뒤에 거에다가 않으면 이렇게 붙였잖아요.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건을 나타낼 때에는 어떤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공부했거든요. 이건 좀 뭐가 많았어요.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Disappointed day. Yeah, we're doing fine. 사실 문법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독해에 가장 도움이 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접속사 파트예요. 왜냐하면 왜 이 접속사 자리에 이걸 썼지를 생각하다 보면 글을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정확하게 개념을 챙기셨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접속사의 뜻만 외운 게 아니라 아, 양보라고 하는 건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구나. 아,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글을 읽으실 때에는 아, 이 자리에 이 접속사를 써야 되는 논리적인 연결 관계가 뭘까? 거기까지 좀 생각하시면 이제 독해할 때 글을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꼭 외워오시고요. 저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